바로 셀론텍이라는 기업인데요. SC 엔지니어링이 오는 30일 인수하는 그런 기업이라고요? 네, 지금 이제 셀론텍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화끈하게 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셀론텍 같은 경우에는 재생의료 바이오 기업인데 여기가 그 SC 엔지니어링이라고 15년 만에 다시 그품 안에 안긴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게 지금 눈에 띄고 있거든요. 네, SC 엔지니어링은 코스피 상장사고 종합 엔지니어링 사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드렸다시피 셀론텍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합한다? 이걸 인수한다? 왜일까? 이런 부분인데 한 15년 전으로 이 배경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2006년도였습니다. 2006년도로 돌아가 보면 이 세원 셀론텍이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속법인 보이시다시피 SC 엔지니어링 이건 이제 엔지니어링 부분이었고요. 신설법인인 세원 셀론텍으로 나뉘었습니다. 세원 셀론텍은 바이오 플랜트 유압 부분이고요. 이후 세원 셀론텍이 올해 4월에 바이오 부분의 셀론텍을 물적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세원 ENC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SC 엔지니어링이 세원 ENC로부터 171억 원 규모, 그러니까 셀론텍 주식의 한 51%를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셀론텍이 15년 만에 그래서 SC 엔지니어링 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업 다각화 측면이고 바이오 측면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효자 제품이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에 고스란히 찍어왔으니까 그 영상을 좀 확인해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소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MZ 세대가 모르는 유행어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 속으로 고고 고고. 성모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셀론텍은 어떤 기업입니까? 예, 저희 셀론텍은 그 치료의학을 넘어서 재생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그 세포치료제인 콘드론을 발매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세포치료제 첫 장을 연 선두 기업이 되겠고요. 42개의 그 원천 기술에 대해서 52개국에 그 글로벌 특허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그 치료 재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15년 만에 SC 엔지니어링 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보십니까? 그 SC 엔지니어링은 71년도에 설립을 해서 주로 종합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쭉그 독보적인 역할을 하셨던 기업입니다. 20여 년 동안 치료 재료 시장에서 그 노하우를 확보한 셀론텍을 그 품에 안음으로 인해서 바이오 및그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하시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셀론텍의 그런 노하우와 그리고 그 SC 엔지니어링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융합이 된다면 아마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가치가 향상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셀론텍 기업의 대표 제품과 사업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저희 셀론텍은 조직 재생에 관여하는 치료 재료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치료 재료의 전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그 FDA 원료의약품으로 등재된 바이오 콜라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육과 인대 그리고 연골 재생에 필요로 하는 치료재료 9종을 그 생산하고 있고요. 그요 근래에 식약처로부터 그 첨단 바이오 의약품 생산 허가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허가를 바탕으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뿐만이 아니라 저희 셀론텍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세포 그 배양 기술을 활용해서 CMO뿐만이 아니라 CDMO 사업의 신사업을 할수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콘드론은 자기의 무릎 세포를 채취해서 배양해서 이식시켜 줌으로써 정상적인 관절 연골을 그 형성해 주는 제품이 되겠고요. RMS 오스론의 경우에는 뼈를 재생시켜 주기 위해서 골수를 채취해서 배양한 후에 주입 이식함으로 인해서 뼈를 재생시켜 주는 그런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카티졸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전해주시죠. 연골뿐만이 아니라 휘탄의 구성 성분은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외부에서 도포를 해줌으로 인해서 휘탄의 재생과 그 연골의 재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그 생각하에 카티졸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개발된 카티졸은 보건 신기술을 인정을 받았고요. 약 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을 때 통증 완화 효과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의료기술까지 받게 되었고 2021년 6월 달에 그 상품화가 되었습니다. 동물 임상 결과에 카티졸을 투약한 군에서 실험군에 비해서 그 관절 연골이 재생되는 것이 확연하게 저희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유수한 학술지에도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관절강 내에 카티졸을 주입하는 것은 기존의 활액 주사제와 달리 휘판과 연골 재생 과정에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저희들의 가설이 입증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약 2천억 정도 되고 있는 그 관절 그 활액 시장에서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지금 선정을 많이 받고 있고요. 금년 카티졸의 매출 계획은 목표는 55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100억을 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3년 내에 300억을 돌파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최근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골관절염 시장의 성장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약 37%가 그 무릎 관절염을 동반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40년도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인구수가 약 1700만 명에 달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숫자를 조합해 보면 2040년도에 골관절염 환자는 약 620만 명으로 예측이 되게 되고요.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그 골관절염에 같이 그 병행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재생의료 바이오 기업으로서 앞으로의 성장 전략은 무엇이고 또 과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회사의 모든 제품에는 오리지널 그리고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어요. 세포치료제인 콘드론도 그렇고 건인대를 재생시켜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니젠실이 그랬고요. 이번 6월 달에 발매된 카티졸 역시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원료를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 원료를 생산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와 그 해외로부터 수입한 그 원료를 충진해서 단순히 하는 회사와는 당연히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R&D를 기반으로 하는 그 바이오 회사들이 더욱더 그 연구 의지가 고취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셀론텍의 향후 계획 궁금합니다. 2022년 4분기에 그 남양주 금곡에 제2바이오 그 콜라겐 공장을 그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 금곡 공장이 완성이 되면 최소 연간 300만 관 이상의 콜라겐 제품이 생산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외 등록 및 수출 사업을 중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집니다. 아울러 카티졸의 라인업 제품으로 저희가 그 하이드리젠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제품이 출시된다면 글로벌 그 골관절염 시장에서 셀론텍의 기술력과 제품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재생의료 바이오 기업으로서 앞으로는 세계에서 그 무대를 넓혀가길 바랍니다. 사모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빅머니 스태프분들 대부분 MZ세대라서 네, 추억의 개그에 굉장히 좀 민망해하고도 계신데요. 하지만 우리 유튜브로 댓글 다신 애청자분들은 이 개그를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위안이 되고 있고요. 이 기업에 대한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보셨다시피 카티졸이 이제 핵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연구원이 비커로 이렇게 그 바이오콜라겐 이거 원천 기술로 만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점성을 좀 확인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이오콜라겐을 손상된 그 관절 연골 주위에 이제 도포를 하게 되면은 그 주변으로 이제 보호막이 쌓여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골 그러니까 관절 연골 같은 경우에도 성분이 콜라겐이라고 하는데 보호막층을 한껏 이제 둘러주는 거니까 그 안으로 원료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원리로 연골 재생 효과를 볼 수 있는 보충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라는 게 기업 측의 설명이고요.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R&D 바이오 기업이 이제 셀런텍이라는 데인데 네. 지금 보신 이쪽에서 타사의 제품과 이게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로 서로 시너지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서 눈여겨봐도 좋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신공장을 증설하게 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무대를 이제 넓혀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으로 또 투자 포인트를 잘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현장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